왜냐면 이쪽은 76년생 레전드 하면 CF챔코. 아, 야, 그러면. 야, 우리 또래야. 어, 아니야. 앞니가 76, 반니가 76. 맞죠? 네. 클라이베르트, 호나우두, 바니텔루이, 76년생. 진짜 최민성씨야. 맨발의 청춘이죠. 밤새 맨발의 청춘은 이제 버그 노래죠, 버그. 그렇죠. 토터가 밤새 이런 데 가면 많이 나오죠. 독특하고 비지적인 이미지 생성하려고 안경 쓴 건가요? 자물쇠 있는 거 자물쇠 있냐, 우리?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물쇠 자물쇠 있냐? 자물쇠 대신에 이거 수갑 채워보자, 채워보자. 형도 알 없잖아. 수갑 한번 몸 조심하고, 몸 조심하고. 야! 아, 무거워. 왜 이렇게 내? 야, 이거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개웃기네. 이렇게 하고 끊어야 돼. 자! 작아지죠, 우리가. 우하단으로. 요즘 괜찮나요? 아니, 괜찮죠. 좀 더 줄일 수 있나요? 야. 저희 보이시죠, 여러분들? 야. 여러분들 어차피 저희 목소리만 들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뭐 화면에 나오지 않아도. 사실 뭐 저희 얼굴이 중요한 방송이 아니잖아요. 네. 진짜 캐스터처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전문가 같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두 발라 머리 위에 있다. 자, 이제 편집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할게요, 다시. 네.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들어갑니다. 예, 네. 아, 그래요? 이거 들어가요. 뭐 상관없어요. 뭐 애들이 편집하는데 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와, 버스 타자. 여행 가고 있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적시장이에요. 이게 뭐라고 재밌냐? 이렇게 또 텐션 또 올리고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헬로. 여보세요. 하이. 예, 송영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이스타 TV 상황실인데요. 아, 네. 예. 아, 쿨레발리가 지금 책정된 금액이 약 540억 정도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이 금액 지불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예, 휴식 계속해서, 예, 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형님, 뭐 하고 계셨나요? 밥 먹고 누워 있었어. 아, 누워 있잖아! 정답이네. 형님, 근데 방송 보고 계셨죠? 아니, 채팅창에 밥 먹고 그렇게 소화 안 시키고 바로 눕는 게 돼지나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냐라는 채팅도 있는데요? 야, 아이디 누구야? 그런 채팅 없습니다. 김수빈. 김수빈이 지어낸 거예요. 네, 형님, 그래서 어쨌든 콜리발리는 안 온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계속 누워 계십시오. 없습니다. 내일 봐. 예, 내일 봬요. 같이 누고 갈게. 차비 대 슈트라이히. 이것도 네. 슈트라이 감독 역시도 프라이부르크 또 정우영 선수의 지금 스승이다. 네, 그리고 좋은 감독이고 이 감독이 진짜 그 유스팀부터 쭉 해가지고 이 프라이부르크라는 팀에 대해서는 정말 또 대단하게 알고 있는 감독. 그렇죠. 누구죠? 형, 혹시 그 프라이부르크의 슈트라이히 감독은 어떤 감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이형 안녕하세요. 예, 그 좋은 감독입니다. 누구랑 붙었어요? 그냥 결론만 내면 비슷한 붙은 게 좀 세요. 차비 르난데스랑 붙었어요. 그럼 슈트라이입니다. 아, 그래요? 슈트라이로 가야 된다고? 근데 포칼에서 아니, 포칼에서 졌잖아요. 아, 그 포칼 올라간 것만으로 해도 아,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형님. 식사 마저 맛있게 하십시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형철아. 위원님. 그 저희가 WPT 하고 있는데 프라이부르크 슈트라이히랑 지금 바르셀로나 차비 에르난데스랑 붙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쪽이 조금 더 현재 폼 최고의 감독이라고 생각하세요? 슈트라이히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아, 진짜요? 아, 올 시즌 어쨌든 포칼 결승도 갔고 이 프라이부르크 전력 생각했을 때 순위가 상당히 높은 순위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인가요? 그걸 봤을 때는 슈트라이히 감독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영주 형,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전에 환희 형한테 전화했거든요. 근데 환희 형도 슈트라이히를 골랐어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그 또 라리가 전문가이자 바르셀로나 전문가이신 영주 형의 고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형님. 그 저희가 네. 또 누워 계시는데 방해해서 죄송하고요. 계속 누워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소화시키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럼 계속 예, 계속 앉아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형님. 해서, 네. 여보, 수빈이가 우리 집 돼지 우리래. 아, 내가 언제 그랬어? 빨리 끊어. 네. 튀어. 튀자. 내가 언제 그랬어? 아, 진짜. 내일입니다. 내일이 비수마야. 투마로우. 수요일 6월 15일. 내일입니다. 네. 아, 방송 잘해. 매번 느끼는데 방송을 기가 막히게 잘해.
이래야지 않아요 진짜. 근데 이래도 중간에 이게 저, 문제야. 이래도 방송 잘하는 애는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하고 방송 못하는 애는 제주도 놀러가고 이게 문제라니까. 어, 제주도에서 지금 휴가 낭비하고 있고 이게 문제야. 아, 휴가 낭비? 어. 전파 낭비 말고? 그래 걔가 아. 휴가 낭비를 하고 있다고 지금 제주도에서. 이들의 라이브를 본 거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선수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축구를 좀 뭐 어떻게 보면 오래 봤다고 오래 봤잖아요. 어, 오래 근데 보셨죠. 이제 호나우드라든가 지네딘 지단이라든가 이런 네. 선수들이 은퇴하는 걸 봤잖아요. 네. 은근히 그 순간 느껴. 아 내가 나이가 진짜 많이 들고 있구나. 그렇지. 아, 어. 형 진짜 늙으셨죠. 아 그렇다고 대놓고 이 새끼가 대놓고 형이 76년생이야. 어? 야 지금 시작하자. 야 내가 항상 방송에서 나이 얘기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씨랑 동갑. 어. 여기 아버 지금 78년생 많이 나오잖아. 그래. 어, 진짜? 그럼 부모님 75년생입니다. 와. 어머니 78년생이에요. 와. 근데 저분 이제 영주 형 뭐 영주 삼촌 이렇게 부르죠. 그렇지. 와. 사실상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되거든. 아버지 나이가 75래. 어. 그러니까 영주 형이랑 형철이도 사실 형철이도 아빠 뻘이야. 96년생이잖아. 솔직히 영주 형님이 저보다 어려 보인대요. 아니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아니야. 오프닝부터 내가 방송에서 나이 얘기하지 말라고 좀 젊어 보이려고 메론색을 네, 입고 네, 왔는데. 네. 메론색을 입고 왔는데 지금 이제 핑크색이 됐어. 자 그다음 보시죠. 어딘가요? 자 이제 미드필더로 내려가요. 아, 부쉬랑 모드리치인데 네. 둘이 이제 나이가 8885예요. 네. 모드리치가 진짜 대단한 거야. 그렇지. 85. 야, 그러니까 우리 또래야 다. 아, 저랑 수빈이 나이 때 선수들이 많아요. 우리라고 하면서 건너뛰어야 되네요. 그렇지. 여기는 네. 왜냐면 이쪽은 76년생 레전드 하면 시엡첸코. 아, 야 그러면. 아니야, 우리 또래야. 어. 아니야. 앞니가 77이 반니가 76. 맞죠? 네. 클라이베르트, 호나우두, 바니텔루이, 트리미. 진짜 최고의 선수야. 네. 4대 스트라이커 쪽으로 가야 이제. 이쪽이야. 데뷔하기보다는 그 선수 이미 전성기쯤에 나는 그때 축구를 봤었거든. 시작해라. 오프닝 때 마무리 된 거 아니냐. 예, 예, 예. 그쵸, 정해져 있긴 하죠. 어. 저는. 뭐, 저야. 근데 우리가 셋이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은하로 가시나요? 은하를 제일 귀여워하죠. 어. 네. 아이들은 누구 좋아하세요, 그럼? 네, 아이들은 송우기. 아, 우기. 네, 예휴아. 휴아 네. 이게 잘못한 거니? 아니요. 뭐 잘못한 어, 건 갑자기 너희들이 나를 굉장히 무슨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거 같은. 아니 우기 몇 살인가 검색해 보려고. 어. 딸 나이지. 내 딸 나이겠지. 99년생. 2000년생. 그러니까. 내 딸 나이지. 아, 여기서도 형수님 여깁니다. 이거 금지입니다. 네. 아, 저희는 금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 저희 채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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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기사기 위지? 나 형수가 또 형수 팀인 줄 알았어. 이제 금지 아니고요. 아, 예. 이게 입에 뱄어. 아, 형수님 네. 여기에요. 네. 네 금지라는 게 입에 뱄어. 아 주원이는 막 이쯤에서 얘기할 텐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막 그러면서 그치?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경기 내용이면 주원이 형 거의 빈사 상태에서 아. 골 넣고 살아났을 겁니다. 아. 거의 죽어가다가 이제 주원이 형 이런 게임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아 여러분 집중이 안 되네요. 아, 천천히 볼게요. 뭐 내 경기 평가전이잖아. 아, 이러고 정확해, 정확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좀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저 쳐다봅니다. 와 왜 이렇게 재미없냐? 어 이러고 있다가 그럼 소름이 나면 그렇지 손흥민! 그 뭐 손흥민 너무 재미 야 손흥민 건드리지 마